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부리부리 세븐입니다. 기억을 잊고 마음을 이어 오늘의 문화를 만든다. 달촌문화광산. 오늘도 달촌철장의 기억을 모아보는 기억이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쇠부리와 기억을 이어볼지 저 쇠부리와 함께 만나보시죠. 컴온. 아, 덥다, 더워. 아, 참,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너무 더워서 눈앞이 빙글빙글 돈다 돌아.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희는 달촌천장의 그늘을 책임질 청소년 문화광고예요. 우와! 반가워요! 오늘의 주인공들은 바로 청소년 문화광고 친구들이었습니다. 박수! 자, 친구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안중학교 1학년 청소년 문화광고 박시현입니다. 저는 달천철장에 설치할 아트 그늘 막주 풀무 그림을 다른 친구들과 작업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안중학교 2학년 청소년 문화광고 차희연입니다. 저는 조깅 그림을 작업했어요. 우와, 어떤 그림인지 정말 궁금해요. 청소년 문화광고 여러분, 아까 말한 아트 그늘막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달천철장에 부족한 그늘을 그늘막으로 만들어줘서 쉴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거예요. 그 그늘막의 주제를 정해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주제? 무슨 주제예요? 달천철장의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해서 작업했어요. 와, 과거와 현재? 네, 달천철장이 광산이었을 때 사람들, 그리고 지금의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활동의 공통점을 알아보고 한 장소에서 일어난 문화를 다른 문화광고 친구들과 그렸어요. 우와! 어떤 그림인지 너무 보고 싶어요! 예전에는 달천철장에서 풀무라는 기구를 이용해 샘물을 녹였다고 해요. 풀무를 발로 밟아서 바람을 가마에 불어넣는 건데요. 요즘엔 주로 산책이나 조깅을 할 때 발로 밟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천철장을 발로 밟는 모습이 비슷하다고 생각해 친구들과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와,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우와, 아, 그럼 이 그림은 무엇을 표현한 건가요? 저희는 가방을 메고 학교에 돌아오면서 달천철장에서 놀기도 하고 앉아서 쉬기도 해요. 옛날에는 여기 있던 광산에서 지게를 메고 철광석을 나르면서 일을 했을 텐데 두 모습도 공통점을 느껴서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 좋은 작품이네요. 쇠부리 정말 감동했어요. 청소년 문화광고 친구들의 그늘막과 그 안의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문화광고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너무 알고 싶어요. 학교에서 청소년 문화광고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달랐지만 달천철장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달천철장의 역사적 의미를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와, 맞아요. 쇠부리도 문화광고 친구들의 그림을 보니 달천철장을 색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 저 질문 있어요. 문화광고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달천철장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서 함께 퀴즈를 풀며 상품을 나눠 가졌던 시간이 인상 깊습니다. 저는 아트 그늘막을 만드는 것이 제일 재밌었어요. 아, 그렇구나.
달천 문화 강산 기역이음 제4탄 청소년 문화 강구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달천 철장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처럼 쉬기도 하고 저희에게 즐거움을 주는 달천 철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아트 그늘막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우와,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역이음의 공식 타임이죠. 달천 철장 4행시 짓기. 자, 여러분 준비됐나요?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달. 달리기도 하고. 전. 천천히 쉬기도 하고. 철. 철을 만들기도 했던. 정. 장소. 달천철장에 저희 그림 보러 많이 오세요. 우와, 최고 최고. 여러분, 오늘은 달천철장의 어제와 오늘을 이어가는 청소년 문화강구 친구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청소년 문화강구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 달천철장, 저 쇠부리가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덕분덕분.